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B에서 Relational DB 이렇게도 부르죠. RDB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도메인. 그 테이블에서 행을 나타내는 말로 레코드와 같은 의미이다. 자, 이거는 테이블에서 행을 나타내는 말 튜플이죠. 튜플. 도메인이 아니고 튜플이고. 두 번째, 튜플.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바뀌었죠? 이게 도메인이고요. 1번, 2번은 타이틀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은 도메인인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성별. 성별은요, 남녀가 있는 거죠. 남녀. 바로 이게 도메인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월로 친다면요. 월. 월은요, 1월서부터 12월. 13월 없죠? 바로 이렇고. 그게 바로 도메인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속성. 테이블에서 열을 나타내는 말로 필드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열받으면 필레, 그죠? 여러분들 금연하셔야 돼요. 속으로 열받으면 피지 마시고요. 41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차수, 한 릴레이션의 튜플의 개수. 우리 튜플의 개수는 기수라 그러죠. 기수, 카디널리티. 41번의 정답 3번이고요. 또 이렇게 용어 자체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도 시험지 출제 되기도 한다라는 거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42번, 다음 중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값을 입력해 주며 업데이트나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자동으로 고유번호 부여하는 거. 정답은요, 1번호. 42번에 정답 3번이고, 맞으라고 주는 문제. 절판 지우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43번, 다음 중그 폼에서 Alt 플러스 T를 눌렀을 때그 폼에 삽입된 그 단축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와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Alt 플러스 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속성에, 캡션 속성에다가 이제 앰퍼센드 T를 그 문자를 포함시켜주면 되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캡션 속성에다가 앰퍼센드 T를 넣어준다라는 거. 44번, 폼에서 그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한다. 다음 중 해당 컨트롤에 포커스가 위치한 경우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그영 숫자 반자와 같은 입력 상태로 그 지정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컨트롤의 속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입력 방법이죠. 입력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편집이기 때문에 입력 input method method 방법이란 뜻이죠. 다음에 에디터니까 IME가 되겠죠. 정답은 엔터키 기능, 상태 표시 줄, 탭 인덱스, 그 입력 시스템 모두, IME 모두, 인풋 메소드, 에디터 모드가 됐다는 거죠. 43번의 정답 4번이 되겠네요. 45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이미 작성된 필드의 순서를 변경하려고 할때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이동시킬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필드 이동 가능하고요. 그 보기를 가지고, 문제의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디자인 보기에서 이동시킬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필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보기를 가지고 알아두시고. 세 번째, 디자인 보기에서 한 번에 여러 개 필드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가능하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잘라내기와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필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있죠?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46번 가겠습니다. 46번 문제가 기네요. 다음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그 보고서의 전체 페이지는 7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아시겠죠? 그 전체 7페이지 중에서 네 번째 페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뜻하는 거냐면, 1페이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1페이지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죠?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제품별 납품 현황이라는 이 타이틀은 상식적으로 매 페이지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품 코드 제품명 하나씩만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애들을 구입한 거고, 또 납품 건수 그룹화됐다는 얘기고, 얘도 이제 그룹화되고, 그 다음에 중복된 건안 나타나게끔 하겠다. 그죠? 여기다가
커플러 다 이렇게 PCB 이렇게 다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걸 또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별 납품 현황을 표시하는 제목은 타이틀은 보고서 머리글에 작성하였다. 자, 매 페이지마다 나타나야 되는 내용이죠. 제품별 납품 현황은. 그래서 얘는 페이지 머리글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보고서 머리글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바로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그룹화 및 정렬 옵션 중에서 같은 페이지에 표시 안함을 설정해 줬다.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계속 설정 안 하는 거고, 또 하나 그 제품 코드와 제품명을 표시하는 컨트롤에 4번이에요.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예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건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 제품 코드에 대한 그룹 머리글, 그 다음 그룹 바닥글을 모두 만들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납품 건수 이런 것을 봤을 때, 건수 이런 걸 봤을 때 그 바닥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매 페이지마다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머리글에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47번 가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액세스로 가져올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 로토스 1, 2, 3 가능하고요. 이거 외에도 뭐 당연히 엑셀, 액세스는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패러독스라는 것도 가능하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그 다음에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다 가능하고요. 정답은 HWP 아리아 한글 파일은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4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가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하이폼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할 폼의 속성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국어 시험 문제거든요. 가겠습니다. 레코드를 추가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되는 폼 속성은 무엇인가? 필터 사용, 추가 가능, 편집 가능, 삭제 가능. 정답은요. 추가 가능. 추가 가능은 뭘로요? 예로. 48번의 정답 2번. 국어 시험 문제. 49번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다음과 같이 페이지 번호를 출력하고자 할 때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7페이지 중에 1이에요. 그러면 얘가 많은 페이지니까 페이지 S가 되고요. S가 되는 거고, 얘는 그거 중에 몇 페이지니까 그냥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S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중은 반드시 문자열이니까 땡땡이로 처리해 줘야 되고, 또 얘네들은 반드시 앰퍼센트로 묶어 줘야 되죠. 같이요. 연결시키려면. 그러면은 오른 것은 얘 틀렸죠. 그죠? 그럼 얘도 앞에 페이지로 나와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S 뒤에가 페이지, 뭐 2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얘는 이게 땡땡이가 없네요. 그죠? 그럼 49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된다라는 거죠. 50번 가겠습니다. 50번 폼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서 그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1- 할인율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 계산 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한 함수는 무엇인가? 그 정답은 포맷이고요. 어떤 그 결과 자리수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줄 때 포맷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거죠. 포맷이라는 게 형식,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컨버전 롱이죠. 숫자 값을 갖다가 LONG 롱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는 숫자 값으로 변경시켜 주는 거고, 룩업은 찾아내는 거죠. 검색하는 거. 51번 다음 중 SQL 문에서 having 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having이라는 건 조건이죠. 그러면 그 어디서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정답은요 group by having입니다. 이해하셨죠? 51번의 정답 1번이고요. 맞으라고 주는 문제. 이런 문제 틀리시면 여러분들 좀 곤란하죠. 자, where절도 조건이에요. 하지만 group by 하고는 여기서 원하는 having은 group by가 정답이고, where도 정답인 거, 그 조건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like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문제 풀이 시간에 한번 했었죠. 비서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그래서 group by, having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52번 올라가야 되네요. 52번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그 레코드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거 오랜만에. 첫 번째 보고서에서 필드나 시걸 기준으로 7개까지 정렬할 수 있다. 맞죠? 맞긴요. 10개까지 10개 조심하시고, 숫자적인 개념. 두 번째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뭐 2번이 맞겠네요. 세 번째 정렬할 필드나 식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설정이 된다.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누가 그래요? 그죠? 첫 번째 필드 나식은 제1 정렬, 그다음 두 번째는 제2 정렬 그렇게 가는 거죠. 네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할 수 없다. 있다. 맞는 거니까 정답이 2번이고요. 자, 53번 가겠습니다. 53번도 꽤 긴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가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문제가. 다음과 같은 그 회비 납부 테이블, 자 항상 이랬을 때 from 테이블, from 회비 납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셔야 되고요. 이용해서 월별로, 월별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기서 아까 우리 지난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월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쳐 지나가는 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예요? 별이니까 그룹바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반드시 그룹바이. 그 다음에 월별이니까 우리 여기 보니까 납부일인데 월이니까 월만 뽑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먼스가 필요하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지난 기출문제 공부하셨다면 지금 이게 기억이 나야지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이전 기출문제를 지금 방금 전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하나 공부하고 그 다음 오랫동안 공부 안 하시다가 또 공부하시면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항상 기출문제는요 이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 하신 다음에 공부를 강의를 들으셔야지 아무 이론적인 바탕 없이 베이스 없이 들으시면 정말 어렵죠. 뭐 거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 먼스 기억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납부일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벌써 월별 하나만 보더라도 그게 답이 나와야 되고 또 납부금액의 합계, 합계는 뭐예요? 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뭐를 개수 그러면 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게 문제를 보면서 바로 스쳐 지나가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1번 select months 납부일 as 월 이거 이제 별명으로 붙여서 월로 오겠다는 얘기고 sum 납부 금액 그 다음에 from 회비 납부 아까 이제 from 회비 납부 그 다음에 where가 오고요. 그 다음에 year 납부일은 데이트에서 이제 연도만 뽑아온다라는 건데 그룹 바이 납부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스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은 땡 틀렸고 2번 셀렉트 먼스 납부일 as 월이라는 별명으로 갖고 오겠다. 썸 맞죠? 납부 합부금액 프롬 회비 납부 맞고 웨어 조건인데 이어 납부일에 이어 데이트에서 이제 연을 뽑아갖고 와서 문제는 그룹 바이 먼스 납부일 잘 됐네요.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워낙 길어서 지금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틀렸나 3번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 이거 뭐 이것도 틀렸고 그죠? 또 웨어가 뒤에 나오면 안 되죠. 얘는 잘 나와 잘 썼는데 웨어가 뒤에 나와 있었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쿼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쿼리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 query, 쿼리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의란 뜻이 있어요. 질의 그렇기 때문에 맞고 두 번째 테이블이나 다른 쿼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쿼리 생성 가능하고요. 맞습니다. 쿼리는 단순한 조회 이외에도 그 데이터의 추가, 삭제, 수정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쿼리의 기능인데요. 뭐 네 번째 쿼리를 이용해서 추출한 결과는 폼과 보고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뭐뭐에서만 이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제가 정답입니다 그랬었어요. 액세스 페이지에서도 가능하죠. 54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 5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이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이폼은 테이블 쿼리 다른 폼을 이용해서 작성 가능하고 연결된 기본 폼과 하이폼 모두 연속 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그 기본 폼은 기본 폼 제가 폰이라고 그랬나요? 네,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가능한 거죠. 55번의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뭐 하이폼 중첩 7개 수준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기본 폼과 하이폼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라는 거 상식이죠. 반드시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56번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56, 57 다 보여준 다음에 풀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56번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DDL 데이터 데피니션이죠. 정의하고 데피니션 정의 스펠링은 모르셔도 그죠? 그다음에 3번에 있는 매니플레이션 조작이죠?
조작. 그 다음에 DCL, 컨트롤, 제어다 라는 거죠. 그럼 DBA는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5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성격이 다른 거. 이렇게 세 개. 나머지 2번 정답. 57번 레코드 셋. 레코드 집합이라는 뜻이죠. 세트. 개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레코드 셋 개체는 레코드와 필드를 사용해서 구성이 된다. 맞고요. 데이터의 집합이니까. 두 번째, 테이블에서 가져온 레코드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레코드의 집합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능에 관계없이 레코드 셋의 속성이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레코드 셋 개체는 언제나 현재 레코드의 설정 내에서 단일 레코드만을 참조한다. 자,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도 정답이 3번이죠. 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능에 관계없이, 그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데이터베이스하고의 그 연동이라든가 링크라든가 또는 명령 수행한 다음에 그 어떤 결과값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런 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57번 문제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떤 이해관계가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능에 관계없이 왠지 문제하고 좀 안 맞는 보기죠. 그죠? 이건 저를 고르세요 여러분 3번 3번 고르세요 하고 이제 계속 지금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57번이 정답 3번이고요 58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다음 중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릴레이션 R1과 여기서 R이라는 건 릴레이션의 약자예요. 관계라는 약자인데 R2에서 릴레이션 R2의 한 속성이나 속성의 조합이 아주 굉장히 어렵죠. 릴레이션 R1의 기본 키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말 무슨 수학식 같아요. 그죠? 그러면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R1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이제 부속 코드가 있고요. 부속 코드. 부속 코드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부서명이 있겠죠. 그죠? 부서명. 부속 코드 만약에 A다. 그러면 이게 인사부. H다. 그럼 홍보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 부속 코드가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R2라는 테이블이 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4번이 있고요. 4번, 1번. 그 다음에 성명이 있어요. 성명, 홍길동. 그 다음에 여기 부속 코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속 코드. 글씨가 참 잘 안 써지네요. 제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태블릿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써지네요. 어쨌든 또 잘 쓰는데 자 여기 이렇게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R1 여기 R2예요. 릴레이션 1, 릴레이션 2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4번, 1번 성명 홍길동 부속 코드 A예요. 그러면 이 부속 코드 A는 어떤 부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얘를 참고하면 돼요. 가지도 않네요. 가겠습니다. 잘 날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아 부속 코드 A가 뭐냐 여기 가서 찾아요. A 인사부야 됐죠. 얘는 기본키 아까 PK라고 그랬었죠. 이랬을 때 R2는 부속 코드가 외래키가 되는 거죠. 바깥에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R1과 R2에서 R2의 한 속성이나 여기 R2의 한 속성 부속 코드가 R1의 기본 키인 거. 여기가 기본 키잖아요. 그러니까 외래 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아, 그 다음에 대체 키. 대체 키라는 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후보 키라는 게 있죠? 칠판을 좀 지우겠습니다. 후보 키라는 건 우리 주민등록번호, 뭐 4번 이런 것들이 후보 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도 있고요. 사원번호도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씁니까? 사원 씁니까? 사원번호를 많이 쓰죠. 회사 내에서는.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4번이나 전부 다 후보키인데 그 중에서 4번이 회사에서 선택이 됐어요. 됐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후보키 중에서 4번키가 기본키로 선택이 되고 주번키는 선택이 안 된 거죠. 이랬을 때 얘가 이제 대체키가 되는 거죠. 4번 모르든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거고 슈퍼키라는 거는 어떤 두 개 필드를 합쳤을 때 기본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유일성은 강조할 수 있죠. 하지만 최소성은 안 되죠.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후보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뭐 주민등록번호 4번 이런 군번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이제 외래키고요. 5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 외 원본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쿼리나 테이블, SQL 쿼리 그 구문은 다 해당이 되죠. 폼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59번도 맞추라고 주는 문제고요. 자, 6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함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라운드 인수로 입력한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 라운드 잔, 그 반올림 맞고요. 두 번째 DSUM 그 지정된 레코드 집합에서 해당 필드 값 합계 맞고, 인스트링 우리 지난 기출문제 시간에 풀었던 거죠. I have a dream 기억나십니까? 정답은 4. 이게 애우셔야 돼요 여러분. 애우셨어요 저는요. 뭐 달달달 그 애우려고 애운 게 아니고요. 문자열에서 특정한 문자 또는 문자열에 그렇죠 존재하는 위치를 구해주는 거죠. 이해하셨죠? 정답 4번입니다. 왜 4번일까요? 숫자값으로 반환한 거니까 value다 써주면 안 되고 VAL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우리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풀이해드렸습니다. 뭐 문제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좀 스피드 있게 잘 넘어갔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제 풀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